봅시다. 자, 곱셈 공식이라고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 숙제 삼아 내줬던 내용이죠. 암기가 필수라고. 암기해 왔어야 됩니다. 맞죠? 문제 위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거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부터 4번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다? 중학교 교육 과정이죠. 그 다음 5번부터가 중요한 건데, 자, 얘는요, 이거 두 개씩 나눠져 있는 거를 애들이 외울 때 조금 힘들어 하는데요.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랑 얘 비교해 보면 두 번째 항이 지금 뭔가 다르죠. 맞지? x세제곱. 그러니까 얘들 모양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다를 때는요, 그냥 요 앞에 있는 놈들 뭐 해라. 숫자 하나씩 더한 거 적으시면 돼요. 알겠니? 얘가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3이 적히는 거라고요. 문제 풀다 보면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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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거나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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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맞죠? 맞잖아. 문제는 숫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5번 같은 문제의 케이스는요, 빨리 들어와. 5번 같은 케이스는요, 이렇게 나온다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뭐 3 이렇게 돼 있다. 플러스 1로 하자. 숫자 편하게, 우리 계산 편하게. 이거 뭐 플러스 1로 돼 있다. 자, 이거 풀면 어떻게 합니까? 네, 공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공식에서 나온 거는 다 플러스 아니면 다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자, 이미 외웠다가 이제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어렵게 가는 게 아니야. 방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x3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자, 밑에 것도 여기 플러스 적으면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단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요 안에서 더하면 돼요. 근데 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인수분해로 빼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씩 더한 거야.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더한 거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더한 거에 x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외울 때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두 개씩 곱한 것들 더하라거든요. 그냥. 그럼 얘도 뭐 하면 돼요? 두 개씩 곱한 것들 더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두 개 곱하면 플러스 2.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에 xn. 맞죠? 얘도, 얘들은 왜 똑같냐 하면 이거 두 개 곱하고 bc 곱하고 ca 곱하면 ab, bc, ca는 전부 다 플러스 나오죠. 근데 얘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다 플러스 돼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짜리씩 다 더한 거. 그 다음 두 개씩 엮어서 다 더한 거. 세 번째 자리는 세 개 다 곱한 겁니다. 그래서 마뿔마가 나오는 거지. 요 상태로 달달 외워봤자 문제는 제대로 안 풀릴 거라고. 당연히 이 정도 기본 상식으로는 정리돼 있어야 풀기가 편해지니까 내가 외워오라 한 거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설명 안 해주는 건 아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 한다? 이거 세 개 다 곱한 거야. 결론적으로 플러스 1랑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곱하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 풀면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때 공식에 너무 의존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식은 어느 정도는 돼야죠. 맞지?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두 개 하는 것보다 쌤 말하는 대로 금방 하나씩 더한 것들,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들, 세 개씩 곱한 거. 맞죠? 어차피 세 개 곱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애들이 외워줘. 쌤, 얘들 왜 플러스 나오냐 하면요, 봐봐. 얘들, 얘들, 얘들 각각 다 제곱하면 어쩔 수 없이 플러스밖에 안 나와요. 얘들이 지금 전부 다 플러스니까 2AB, 2BC, 2AC죠. 어차피 얘들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면, 자, 6번 예로 가볼게요. 뭐 이런 겁니다. X-Y 플러스 Z. 쌤, 지금 숫자로는 안 할게요. 숫자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숫자도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얘는 뭐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어떻게 풀냐면 각각 제곱한 거 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 제곱하면 얼마 돼? 얘 제곱하면 x제곱이죠. 얘 제곱한다고 마이너스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내가 덩어리로 잡는 항은 마이너스 y를 제곱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제곱해봤자 1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2랑 얘랑 얘랑 곱하는 거 마이너스 2xy. 2랑 얘랑 얘랑 곱하는 거 마이너스 2y.
2랑 x랑 1이랑 곱한 거 플러스 2x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부호가 뒤섞여 있다 해도 어려운 건 없어요. 됐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것도. 자, 7번 여기 두 개 나오는데요. 7번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 보는 내용만 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7번 이렇게 됩니다. 내가 숫자 끼워서 해볼게요. 아, 숫자 빼고 해보자. 만약 여기가 지금 둘 다 뿔만 나왔기 때문에 쌤이 해볼게요. 만약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세제곱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쌤이 이건 공식에서 안 해온 거죠. 맞지? 그래서 너무 공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잘 봐. 어떻게 푸는지. 지금 이 방법도 다 똑같아요. 얘 세 번 곱해.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A 세제곱이죠. 부호도 세 번 곱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잘 봐. 얘 두 번 곱하고 얘 두 번 곱하고 얘 한 번 곱하세요. 결론적으로 세 번 곱하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얘 두 번 곱하면 A제곱, 얘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B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A제곱 B가 돼요. 그 다음에 얘 한 번에 얘 두 번 곱하면요. 얘 한 번은 마이너스, 얘 두 번은 플러스죠.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인 거 확인했고 AB제곱. 그 다음 세 번, 얘 세 번 곱하면 B세제곱 나와요. 맞죠? 부호는 마이너스로. 그리고 요 개수는요.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만. 이것도 이항계수라고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 이항 때 배우게 되는데 쌤이 곱셈 공식 할 때 언급을 해줬었어요. 어떤 케이스로 언급해줬냐. 예로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 1, 1. 봐봐. 요거 내려오면 1이고 요거 두 개 다음이 2이고 요거 내려오면 1이죠. 혹시나 헷갈릴까 봐 얘기해주는 겁니다. 됐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A 더하기 B였다. 그거의 계수였다 하면 그거 제곱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되죠. 계수만 읽으면 1, 2, 1입니다. 맞죠? 그래서 1, 2, 1 나온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를 세 번 곱하면 어떡합니까? 똑같이 내려가는 거죠. 얘들 더하면 3, 더하면 3. 얘는 1이죠. 1, 3, 3, 1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제곱도 1, 3, 3, 1 나와요. 그러면 쌤 네 제곱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쌤 지금 방법대로 가면 네 제곱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A 플러스 B의 네 제곱이야. 됐니? 자, 아까 했던 1, 3, 3, 1에서 가면 개수는 1, 4, 6, 4, 1이거든요. 맞나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쌤 얘 네 번 곱한 거. 그 다음 얘 세 번에 얘 한 번 곱한 거. 쌤이 지금 부호는 다 하나로 맞춰버려서 플러스로. 얘 두 번, 얘 두 번 곱한 거. 얘 한 번, 얘 세 번 곱한 거. 얘 안 곱하고 얘 네 번 곱한 거.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리고 얘들의 개수가 1, 4, 6, 4, 1로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오차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똑같은 방법이라면. 됩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면 치환해서 정리하는데 바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요거는 공식에도 없었어요. 자, 요렇게도 정리한다. 그래서 외우게 할 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앞에 거 세 번. 앞에 거 두 번에 뒤에 거 한 번.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두 번. 총 세 번만 더 가면 되니까. 마지막에 뒤에 거 세 번. 한 다음에 개수만 1, 3, 3, 1 적어주면 돼요. 됩니까? 그래서 요게 7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8번은요. 우리 이거 요 상태로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그냥 별거 없어요. 다 갖다 풀면 나오는데 우리가 암기하기 편하게 들어가는 거는요. 얘 제곱한 거 여기 나오고 얘 제곱한 거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얘들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 내용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얘 제곱한 거 여기 나오고 얘 제곱한 거 여기 나오고 얘들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가 중간에 나왔을 때 얘기죠. 이렇게 푸는 거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나오는데 부호가 얘 따라갑니다. 요 정도면 이제 암기식으로 가는 거죠. 맞지? 이거 왜 중요하냐? 인수분해 그대로 나와요.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요? 원래 항이 여러 개 있던 항을 항이 한 개 형태로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파트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곱셈공식 변형도 외워왔겠지만 뒤쪽에 나오는 곱셈공식 변형도 마찬가지예요. 곱셈공식에서 이항에서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 뒤에 내가 요령으로 어떻게 바꾼다가 들어가는 거지. 맞죠?
뭐 그래서 8번은 자동되는 거고 9번, 10번은요 그 학교에서 나오는 보통의 시험 문제들에서 많이 언급돼요. 10번은 나중에 되면 보기차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놔두겠지만 자 9번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게 이렇게 외웁시다. 한 개짜리 나온 거죠. 제곱한 것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항을 잘 보면요 두 개짜리예요 전부 다. A가 두 개 맞죠? B가 두 개 문자가 두 개야. C가 두 개 그 다음 얘는 A랑 B 얘는 A랑 C, B랑 C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얘들은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 제곱한 거, 얘 제곱한 거, 얘 제곱한 거기 때문에 A, B, C가 숫자든 문자든 부호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제곱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요 두 개 곱한 거에 부호 반대거든요. 맞니?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였다 A-B 이래 나왔다 그러면 얘들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AB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곱셈공식 변형에서 하나 나오죠. 우리 외웠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얘도 잘 보면요 문자가 3개짜리예요. A3번 곱해놓은 거 B3번 곱해놓은 거 C3번 곱해놓은 거 ABC 곱해놓은 거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얘도 형태 한번 볼게요. 봐봐. 모양이 비슷한데 중간에만 부호가 반대로 나왔죠. 이럴 때는 아, 이 공식 쓸 수 있는 없냐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거 앞에 거 있는 제곱한 게 여기 요 제곱한 거 뒤에 요런 형태인데 답을 적을 때 어떻게 하냐. 얘 제곱 얘 제곱 다 풀렸습니다. 얘 제곱 화면에 나와요. 맞죠? 자 원칙적으로 가면 이제 하나씩 다 풀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풀기에는 우리 시험 시간 때 시간이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곱셈공식 파트는 단기간에 외워지지 않아요. 중학교처럼 뭐 딸랑 두세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중학교 때는 실제로 곱셈공식 못 외우고 안 외우고 들어간 애들도 있죠. 왜? 이렇게 갖다 풀면은 금방 나오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미 외웠으니까 정리로 들어갑니다. 1번 봅니다. 1번, 2x-4y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이란 공식과 똑같죠? 정리합니다. 쌤 푸는 방법대로 가는 거죠. 실제로 내가 푸는 방법이니까. 자, 얘 제곱합니다. 제곱이니까 얘 제곱. 4x제곱. 얘 제곱. 일단 부호 플러스 되고요. 16y제곱. 그 다음 얘 제곱. 플러스 9 내림차순 이런 거 신경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짜리죠. 지금 제곱은 다 문자를 두 개 곱해야 돼 맞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거 A 2 곱하는 겁니다. 실제로 얘랑 얘랑 곱한 거에 2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랑 얘랑 곱하고 2 곱했어요. 부호부터 본다. 얘 곱하면 마이너스 숫자 얘랑 얘랑 2랑 곱했어. 숫자는 16대죠. 2 4 2 곱하면 문자는 xy입니다. 그 다음 다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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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야. 그러면 부호부터 본다. 마 풀풀이니까 마이너스죠. 자 4 3 2니까요 24 나옵니다. 문자는 y.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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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곱한 거예요. 부호는요 뿔뿔뿔이니까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2 3 2 숫자 곱하면 12죠. 문자는 x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됐죠? 외우더라도 정확히 알고 외워야 되겠죠. 되겠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쪽 파트가 지금은.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거 보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2번도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까 내가 얘기했죠. 3번 똑같은 거 3번 곱하란 말은 결론적으로 문자 또는 항을 3번 곱해야 돼. 그럼 또 해봅시다. 2x를 3번 곱하자지. 맞지?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고요. 2 3번 곱하면 8이고요. 문자 3번 맞나요? 그 다음 아까처럼 똑같이 한다. 어차피 3번 곱해서요 여기는 3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쌤 4차는요 무조건 여기 있는 거 곱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삼각형처럼 이렇게 숫자 내려오게 그렇게 풀면 되는데 4차는 실제로 안 나오기 때문에 2x-3y 전체 3제곱이니까 5번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총 3번 곱해야 돼. 그럼 얘 두 번에 얘 한 번 곱하겠다고. 자, 얘 두 번에 얘 한 번 곱하면 일단 부호는 뿔뿔마예요. 맞지? 그럼 마이너스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 얘 두 번에 얘 한 번이야. 2, 2, 3, 그리고 3. 2, 2, 3, 3이죠. 왜? 여기에는 개수가 3으로 더 추가로 나오거든.
그래서 2, 2, 3, 3 얼마 돼요? 36이죠. 자, 문자 다시 할게요. 얘 두 번 x제곱. 뒤에 거 문자 없으니까요. 됐나요? 이번에는 얘 한 번, 얘 두 번이야. 자, 부호부터 봅니다. 뿔, 마, 마야. 그럼 플러스 되죠, 부호는. 그 다음 숫자 곱합니다. 2, 3, 3, 3이죠. 맞죠? 2, 3, 3, 3. 그러면 54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한 개. 없고 없고죠. 그러니까 문자 X. 끝났죠? 그 다음 마지막 뒤에 거. 얘 세 번.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27.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런 거 풀라고 쌤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지금. 3번. 아까 공식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XY랑 1이 있는데요. 얘 제곱한 거 여기 있고, 얘 제곱한 거 여기 있고, 그 다음 얘들 둘이 곱한 거 부호 반대가 여기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 세제곱 더하기 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X 세제곱, Y 세제곱 더하기 1 세제곱. 됐나요? 자, 얘가 플러스면 나오는 답도 플러스예요. 4번 봅니다. 쌤, 얘랑 똑같고요. 얘랑 똑같은데요. 여기 있는 놈은 실제로 2X랑 3Y가 두 개 곱해져 있죠. 결론적으로 얘 제곱한 게 여기 있고 얘 제곱한 게 여기 있어. 우리 앞에서 나왔던 곱셈 공식 제일 마지막 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거 어떻게 푸냐? 자, 그것만 확인했다면 각각 제곱한 거 여기 적으면 돼요. 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는데요. 계산해보면 다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으로 정리하니까 얘 제곱 16x 4제곱, 얘 제곱 36x 제곱 y 제곱, 얘 제곱 81y 4제곱.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공식화를 시켜야 빨리 풀겠죠. 그 다음 5번 봅니다. 자, 5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자, 보세요. 얘는 최고차항은 일단 얘랑 곱한 거라서 x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얘랑 얘를 하나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3이랑 2랑 4랑 더한 거에 x제곱. 5번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3차 방정식이 언급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할 때 언급돼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두 개 곱한 것들의 x예요.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이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랑 4랑 곱하면 마이너스 12. 2랑 4랑 곱하면 플러스 8의 x. 마지막, 세 개 다 곱한 거죠, 얘들.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 곱하면 24 나오죠. 그래서 이쁘게 정리해주면 x제곱, 얘 정리하면 3x제곱. 그 다음 얘랑 정리하면 요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되겠죠? 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공식만 안다고 되진 않아요. 되겠죠? 그 다음 6번. 6번 봐봐. 6번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응용해서 푼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적을게요. 요거 두 개 정리하면 뭐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입니다. 합차 공식이라 했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 요렇게 정리하면 또 뭐 나와요? x4제곱 마이너스 y4제곱이죠. 맞나요? x4제곱 마이너스 y4제곱이죠. 요렇게 정리하면 또 얼마 돼요? X에 요거 제곱이니까 8제곱 마이너스 Y의 8제곱입니다.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7번. 얘는 아까 얘기했던 거야. 보아 봐봐. 얘는 한 개씩 정리된 거야. 얘 제곱한 거 여기 있고 제곱한 거 여기 있고 제곱한 거 여기 있어요. 모양만 좀 바꿔놨을 뿐.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거야. 얘랑 곱한 거 여기 있고 얘랑 곱한 거 여기 있고 얘랑 곱한 거 여기 있어요. 단, 부호는 반대로 나왔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푸냐? 세제곱이죠. 얘랑, 얘 세제곱, 얘 세제곱, 얘 세제곱에 얘들 세 개 다 곱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풀면 X 세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1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곱한 거에 마이너스 3 곱하라 됐었어. 우리 공식에 마이너스 3XYZ였거든. 그래서 얘는 플러스 3XY예요. 정리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나온다. 답하고의 쌤하고 풀이는 약간 다르게 나와있지만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곱셈 혹시 정리 안 되면 힘들어요. 자, 5번 문제 옵니다. 5번 문제는 2번이나 1번이나 실제로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1번보다 2번은 실제 중학교 때 배웠죠. 맞죠? 자, 합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2번부터 봅니다, 쌤이. 2번부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마리 숫자가 앞에가 전부 다 XXXX로 나왔어요. 요럴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마리의 숫자를 내가 조합합니다. 조합하는데 어떻게 조합하냐? 두 개 더해서 같은 값이 나오게 조합합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2고 요렇게 두 개 더하면 2죠. 맞지? 그래서 내가 순서 바꿔서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2번 먼저 하고 있어요. X-1이랑 X 플러스 3. X-2랑 X 플러스 4. 자, 왜 2번을 먼저 하냐면 2번 먼저 하다가 나오는 과정이 얘예요. 그래서 얘가 좀 더 귀찮거든요. 봅니다. 내가 지금 순서 바꿨죠. 요거 풉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왜 이렇게 나오냐? 내가 임의로 요렇게 조합을 해버렸던 이유는 두 개 더한 값이 같게 나올 수 있게 내가 조합해놓은 거예요. 아까 두 개 더한 값이 2였잖아. 맞지? 그래서 애들도 지금 전부 다 1차항이 2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고등학교 때는 치환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쌤, 이거 요놈. 요놈의 모양이 같네요. 그럼 요놈들을요. 쌤, 내가 T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식 치환했으니까 식은 바뀌어요. T-3, T-8. 됐죠? 곱셈 공식에 4개짜리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요렇게 푼다고. 자, 요거 계속 정리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가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뭘 t라 했느냐 하면 역치환이죠. 다시 t가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해놨잖아. 맞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다시 뭐하고 제곱한 거 마이너스 1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4가 됩니다. 됐나? 갖다 풀기만 하면 되죠. 자, 풉니다. x4제곱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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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곱하는 거죠. 우리 완전제곱식은. 그러면 숫자는 4, 문자는 x3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4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분배 풀면 마이너스 11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 그래서 답에는 요것만 정리해서 요 자리에만 마이너스 7x제곱 동량 정리해줘야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요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1번 이제 풀게요. 그럼 1번은 어디부터냐 하면 여기부터죠, 실제로. 여기부터 푸는 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치환해놨고, 아니 묶어서 정리한 내용이죠. 치환만 바로 할 수 있게. 지금 x제곱 플러스 x라는 놈을 쌤이 t로 치환해버리면요, 자, 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2와 t 마이너스 4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얘 갖다 풀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자, t가 지금 x제곱 플러스 x였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를 제곱한 거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요거 갖다 풀면 됩니다. 맞죠? 이런 건 지금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곱셈 공식 우리 앞에 나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중학교 거잖아. 얘 제곱 x 4 제곱 얘 곱하면 2x 3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얘 풀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자, 요것도 마찬가지 동량이 얘들 둘이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뭐 적어? 마이너스 x제곱만 적어놓으면 답은 요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됩니까? 되겠어요?